아프리카 TV 시청자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 따봉. 그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막 어디 축구 하다가 다쳤을 때 아픈 걸 모르는 것처럼. 네네. 전혀 게이들은 모르는. 전혀 게이들은 모르는 감정이죠. 축구하다가. 축구하다가. 아, 헤딩을 했는데 서로 부딪혀서 피가 나. 나는 난데 모르는 감정. 마이 마이 하는 그 감정. 게이들은 모르죠. 왜냐면 게이들은 왜 이 감정을 모르냐. 다칠 일이 없거든요. 공이 왔어. 내가 공 중에 안 떠요. 어차피 공은 나한테 오기 때문에. 공을 찾으러 가, 공을 내가 자의로 찾으러 간다. 떠서 내 머리로 차야겠다. 이거 남자. 아, 공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지? 공이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야, 게이. 아니, 머리를 되게 본능적으로 막 공을 마이 마이. 아, 맞아. 마이볼. 그리고 막 실수하면 막 이래.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게임인데. 그게 뭐라고? 제발. 도대체 그게 무슨 감정인지 너무 궁금해요. 내가 이 게이 입장에서는. 근데 게이는 수비 시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게이가 수비를 보고 있어요. 그럼 공은 지금 저쪽 공격수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도 불안해요. 나한테 오지 마. 맞아. 공이 저기 있어. 내 근처에서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지금 이미 너무 안정권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저기서 골키퍼가 막았어. 그 밑에 불안감이 극심해집니다. 왜냐? 골키퍼가 차니까. 그렇지. 이까지 보통 숨숨까지 차거든. 보통 이까지 와요. 그럼 내가 벌써 확률적으로 개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남자랑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도 축구 경기 하도 내가 축구 잘하게 생겼대서 진짜 많이 나가봤어요. 맨날 부르니까. 난 못한다 못한다 해도 일단 날 보내. 보내면은 진짜 있네요. 저한테 공이 딱 공중에 떠서 저한테 오는데 이거를 내가 헤딩해야겠다 싶으면 있잖아요. 발 쪽으로 울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사하듯이 이렇게 하고 뭔지 알죠? 알죠. 이거는 발로 차 발로 차야 되는데 헤딩하고 이거는 헤딩해야 되는데 발로 차고 이거는 이런 경우가 내가 왠 줄 알아요? 왜? 남자는 공이 좋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잘 그거를 받아내요. 근데 개인은 계산을 해요.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로 받아야 될지 가슴 트래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남들처럼 발등으로 받아야 될지 계산하다가 이미 공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미 계산하고 공은 여기 있어. 그럼 막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공이 이렇게 공이 내한테 이렇게 공중에서 떠가지고 내한테 멀리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가 헤딩해야겠다 이렇게 딱 하면 공은 떨어지고 나는 안녕하세요. 헤딩해야겠다 표정 너무 웃겼어요. 헤딩해야겠다 이렇게 왔다 헤딩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기 공이 막 나한테 떠서 오고 있어요. 여기 나밖에 없네. 차라리 누가 있으면 몸싸움이라도 해서 뺏기는 그림이라면 차라리 나은데 그렇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여기 모두가 나만 보고 있어. 모두가 나만 보고 있고 빨리 내한테 차 나만 보고 있고 우리 편은 좋아해. 그리고 왜냐면은 아니, 이쪽으로 떨어지. 그래 그래. 차라리 나는 여기에 차라리 여기 라이벌 선수가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조금의 실력차를 뺏겼다는 그림이 나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밖에 없으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드리블이 안 돼. 그렇지. 일단 내가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돼요. 발로 공을 받아서 내 머리를 맞아요. 진짜 맞죠. 게이분들은 왜 그러지? 게이분들은 이것도 능력이 이것도 능력이야. 꼭. 여기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저걸 받아야 되니까 발로 받아. 공은 발로 받는 거야. 하면서 손을 뒤로 열중샷을 하고 발로 차고 머리를 맞으면 되게 많아. 너무 되게 많아. 공식이에요. 그리고 게이분들이 내가 물어봤어. 내 친구들한테 업사이드를 잘 몰라. 아니, 업사이드 기준 지금도 몰라요. 맞아요. 나도 몰라요. 아니 내가 물어봤어. 내가 진짜 업사이드는 왜 뭐가 업사이드인지 뭐가 알아요? 업사이드. 누가 깃발을 올리고 업사이드예요. 누가 깃발을 나네. 내가 천재다. 내가 얼마 게이 구별법 내가 알려줄지. 업사이드 알아 몰라. 여기 게이들 알아 몰라. 업사이드를 아냐 모르냐. 이제 네이버에다 친다 이제. 게이 구별법 업사이드를 아냐 모르냐인데요. 이거 뭐예요? 그냥 누가 깃발 올리면 업사이드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면 돼요. 아니 우리는 그래서 업사이드인데 들었는데 우리 골드 가면 우리 게이들은 환호를 질러. 와 이게 골이다 이러면 갑자기 애들이 아 하면 이러면 업사이드잖아. 업사이드가 확실 아니야? 업사이드가 확실한데 공이 들어갔으면 여자분들이랑 게이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여자분들 잘 모르니까. 하지만 우린 남자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알아야 되는데. 그쵸? 남자분들은 아 업사이드인데 하고 머리를 잡는데 아, 우린 점프를 뜨죠. 골! 여자분들도 꺄악! 근데 여성분들이랑 게이분들은 아니야? 골 아니야? 골 아니야? 거. 아니래. 아 아니야. 아 깃발 올라갔잖아.